매주 금요일 힙합 음악을 추천하는 금요일 밤. 오늘은 하이라이트 레코드의 소빈님, 저드님 모셨습니다. 왔다! 안녕하세요. 입단하신 지 얼마 되셨죠? 누가 선배? 두세 달 선배님이시고. 나이로는 누가 선배? 나이로는 제가. 네. 저는 네. 이번 달에 네. 데뷔했습니다. 그럼. 그쵸? 따끈따끈한 뉴비. 그쵸. 차례로 입단이 네. 되셨는데 보컬 라인 되게 단단해지신. 그렇고 저랑 오예린 이제 보컬 네. 이제 언니는 표현도 네. 혼자 직접 하고 랩도 진짜? 랩도 잘하고 와. 랩한 혹시 랩한 트랙 있어요? 근데 거의 애매하게 거의 다 랩을 한 것 같긴 해요. 몇 트랙 빼고는. 네. 요즘에 사실 그게 경계가 네. 없으니까. 올티 오빠 오스라는 곡에 제가 랩을 한 오. 그게 오. 있어가지고. 어?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여기 아니, 랩버블 아니. 앞에 있는. 아니. 랩 트랙으로 한번 내실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좀 많이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좀 수련을 해서 언젠가는 내지 않을까. 뭔가 입단하시기로 하셨던 시점이 저희도 다 그쯤 작년 여름에 같이 하자 근데 우리 컴퓨 시작할 건데 참여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거의 비즈니스로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로 컴퓨 첫 미팅 때 만났던 네. 근데 지금은 저희 그냥 친구 같아요. 혹시 첫인상이 되게 조용한 친구 같았어요. 그냥 뭔가 되게 딱 조용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래? 네, 평화적이고. 되게 약간 평화적이고 약간. 아, 그때 약간 기죽어가지고 뭔가 다 너무 막 이렇게 계시니까 뭔가 기죽어서 그렇게 보였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약간 무서웠어요. 뭔가 되게 최근 가장 많이 들은 음악입니다. 프린스의 타임이라는 노래인데 옛날부터 프린스의 음악을 좀 찾아 들으려고 해서 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듣던 음악이에요. 근데 요새 다시 꽂히게 돼가지고 되게 사운드 자체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하셨는데 진짜 대가였어요. 되게 막 퍼플레인이라는 되게 명곡도 있었고 막 추모 공연도 막 하실 정도로 네. 안경이 세 개야. 아 이거 트레이드 마크시 아 진짜요? 약간 일루미나티 아니신지. 수빈님은 혹시 어떤? CK2 PK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발음이 2PK인데 PK님이 이제 Why we need to PK 이렇게 발음을 PK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처음에 이러다가 너무 그게 꽂혀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앵스러운 것들이 계속 네, 그래서 앵 하다가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매일매일 듣는 오늘도요? 오늘은 못 떴어요. 오늘은 못 떴어요. 오늘 지금 한번 들어보는 걸로 도입부가 인상적인 노래인데 저는 The Isley Brothers의 The Highways of My Life라는 곡인데 이게 근데 되게 간주가 또 길어. 저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이 노래를 선곡했어요. 오! 저는 이런 감성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약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찾아보시 고향이 어디? 저는 서울이요. 느껴졌는데? 오, 이거 너무 좋다. 이 사운드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만들고 계신 곡들 중에? 느껴져. 컴필 말고 또 예정된 신곡 있을까요? 예정은 아닌데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인가요? 이것보단 좀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왜 다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즈나 로살리아의 Yo per ti tu per me라는 곡을 골랐는데 Yo per ti tu per me라는 곡을 골랐는데 Yo per ti tu per me, Yo per ti tu per me 이분이 엄청 떡상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전부터 이제 뭔가 나만 알고 먼저, 싶은 먼저. 아티스트 막 그런 분이었는데 나만의 이번, 작은 아티스트였는데 그렇죠. 네, 이분이 너무 떡상하셔서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고 Yo per ti tu per me가 이제 도입부가 되게 딱 라틴 공 짝꿍 이런 거라서 너무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리고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남자분이 요퍼티 투퍼미 요퍼티 투퍼미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어? 하고 요퍼티 하는데 로세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따라하게 되는 바로 이분이 그 스페인 이제 플라멩코랑 힙합이랑 되게 두 개를 굉장히 섞은 춤이랑 노래 너무 신선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아름다우셔 맞아 맞아 그 마라맨 때 뮤비에서 네. 보통 박수 네.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멋있어. 맨날 이거 따라했어. 집에서 이거 다음 뮤비예요 어때요? 써봐야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막 아~ 친구랑 혼자 만든 것도 있고 로셀리아 느낌으로 저만 혼자 들었지만 되게 언젠가는 같이 들을 수는 없고. 나중에? 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네. 네, 언젠가 진짜 이런 라틴 쿵짝쿵짝도 해보고 싶어 이거 다음 뮤비에 먼저 체가세요 컴필이는 어디에요? 컴필이 네, 내가 하니까 약간 욕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이렇게 다음은 저평가된 음악입니다 저는 네. 잭 스타우버의 밀크라는 곡인데 아, 잭 스타우버 의미 부여를 엄청 하는 네. 사람들이 네.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평가될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수상한 게 많이 나와요. 검정 치마 분들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고 털이랑 가사랑 이렇게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음은 수빈님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디잉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아티스트 찾는 걸 좋아하고 친구가 맨날 저한테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추천해준 분들 중에 요새 좀 꽂힌 분인데 에릭 맥브레드 한국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곡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일단 굳이 하나를 꼽자면 네. 릴 오지라는 곡인데 아~ 톤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하시고 랩도 잘하시고 나플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지 버튼부터 오지 나와 치면 아마 아예 안 들어요 릴 오지 버튼 오 표시가 너무 이상 너무 상당해 어 그렇네 나플라님 느낌이 약간 처음에 이러다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이골 앨범에 전 시즌 질문이었나? 그 영향받은 앨범이 있나요? 원래 막 그런 거에 넣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그냥 아까도 똑같이 말했듯이 아날로그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아 이것도 같은 네 근데 힙합이랑 정말 잘 접목시켰지 않나 해서 수빈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딥백을 보였는데 네. 가끔 이제 음악이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듣기 싫을 때도 그쵸. 근데 그럴 때 인스를 찾아 듣거나 클래식이나 막 그런 것도 좀 틀긴 하는데 이제 DPR 어카이드 최근 네. 앨범 네. 중에 이제 인스 연주곡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DPR 크림님이 프로듀싱 하신 Just Dream It 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자기 전에 불 다 끄고 이렇게 듣다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곡이 되게 짧은데 사운드적으로 요소적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빌드업하면서 뒤에 또 터지고 딱 영화처럼 기승전결인데 클라이맥스가 있고 막 이런 기승전결 맞아 달린 말 다섯 번째 공연하면 생각나는 음악입니다 저는 콜드플레이님의 비발라 비다 국룰입니다 이거 슈퍼볼 그거 진짜 인트로가 너무 미쳤었죠 국룰이죠 네.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와 이거 진짜 벅찬다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와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찾아보긴 봤는데 진짜 저는 이날이 레전드 같아요 혹시 여기서 콜드플레이 실제로 보신 분? 실제로 보신 분 같은데 소라고동님 골라서 아 왜요? 보면은 약간 애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전설은 전설로만 남는 아, 예매만 하고 아 저요? 예매는 예매하고 안 가셨다고요? 아, 그냥 경남비예요 마음을 모였습니다 리셀 하시나? 아 리셀 이게 16년 이거 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연세가 96년생 25살이에요 아. 네. 오. 여기 96년생 분들 안 나오는데. 또 누가 있죠? 나왔어요. 누구?
아, 어? 진짜요? 올트님 96년생이세요? 아, 빠른이에요, 빠른. 그룹 아티스트 누가 또 누가 있나요? 브래드 스틸하고 데키와이. 그리고 그 오르내림 씨. 빠르다니까 생각난 건데 네. 그거 얘기했죠. 느린. 저 아직 학생이거든요. 네네네. 네, 소개할 때 다 막 아, 저 빠른 거 제일이에요. 네네네. 빠른 계속 저는 생각이 느리거든요. 아, 느린 제일이에요. 저는 포스트 말론의 I Fall For이라는 곡인데 포스트 말론 그 라이브 영상에 네. Golfer? Golfer이라는 페스티벌? Golfer? Golfer 네, 중간쯤에 나오는데 네. 이 곡이 되게 여자분한테 상처를 받으시고 쓴 곡인가 봐요.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곡 소개를 하는데 네. 이 곡은 저한테 상처를 남긴 분의 곡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그냥 fuck that bitch 이러는데 두 번째서부터 다 같이 fuck that bitch 아, 진짜 근데 아, 막 떼창으로 하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같이 fuck that bitch 같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같이, 예, 같이 아. 이렇게 막 하면서 fuck that bitch fuck that bitch fuck that bitch This next song is dedicated to the stupid bitch that broke my heart fuck that bitch Fuck that bitch! Fuck that bitch!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멋있다. 자기가 상처받아서 쓴 곡을 다 같이 그 사람 욕하니까 너무 멋있어 이게. 이제 본인만 알고 집에서 혼자 보면서 다음은 좋았던 여행과 음악입니다. 제가 가족여행 마지막이 제주도였거든요. 재작년?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들었던 음악 케빈 앱스트랙트의 미저러블 아메리카 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았어. 와, 어떤 일화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제주도. 사실 그냥 달. 달리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왜냐면은 진짜 제주도를 막 여기저기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쉬러 갔거든요. 아. 네, 프로캡튼도 그렇고 케빈 앱스트랙트도 그렇고 되게 뭐 동성애적이나 뭔가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사를 되게 잘 풀어내는 아~ 그런 저는 네. 안젤의 발란스 동화 유럽 살았어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여행을 했는데 사실 여행을 할 때 음악을 거의 안 들어요. 왜냐면 사실 뭐 밥 먹느라 바쁘고 맞아 쉬느라 그쵸 맞아. 쉬고 뭐 구경하고 이러느라 대화하고 그래서 그래서 많이 못 듣는데 이제 경치나 뭐 좋은 거 보이면 가끔 생각나면 막 틀고 막 그 정도인데 아. 계속 여행을 근데 못 하다가 이제 언니랑 비슷하게 친구랑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 노래가 나왔는데 밤 이렇게 막 불빛들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곡이기도 하고 자기 내용도 좀 쓰는데 근데 이제 저는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그런 노래인지도 모르고 너무 그냥 좋아서 마냥 즐긴 거 다 듣다가 가사가 되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전혀 그런 노래가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아 확실히 되게 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가사 내용이 뮤비 해석도 보고 싶어요 무조건 그럼 자신의 취미와 연관이 있는 노래 저는 설명 없이 네. 소코도모 씨의 롤 롤롤롤롤롤 영어로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 취미가 거? 웃는 취미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웃는 게 취미가 그래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네. 취미가 롤이기 때문에 취미 롤 너무 완벽한데 하여튼 누가 했을까 봐 좀 걱정했어요 누가 하셨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참신한 걸 다음은 PH1님의 Different Summer이라고 곡을 골랐는데 널 태우듯이 떠 있는 내일 봐 취미 중에 하나가 네. 하늘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늘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목 건강이 좋겠다 뭐라고? 목 건강이 좋겠다 제 되게 방에 창문이 되게 커가지고 창문에서 보고 하늘이 예쁘면 이제 옥상 가요 옥상 가서 또 이렇게 하늘 보고 해 질 때 그때 이제 Different Summer이라는 곡을 자주 트는데 노을이 좀 달래주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라서 되게 따뜻하다 그러니까 하늘 보면 색이 계속 바뀌잖아요 주황빛, 돌빛 되게 잘 생각나는 노래 한국 힙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노래 혹시? 이게 사실 과거라고 하기는 뭐한데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일니어 레코드의 연결고리. 네. 뭐 원래는 막 더 옛날 그런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냥. 아니, 확인사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자라는 영혼이. 의미로, 네. 현재는 이제 폴로 오빠, 포디스 아~ 앨범에 쿨러드 앤더 쿨, 아~ 커피 오빠, 뭐 저스티스님. 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저는 현재는 지금은 딱 이렇게 아~ 미래는 블랙핑크님들의 How You 네. Like That인데 이게 사실 스월비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 전에 금요힙합에서 레디 오빠가 스월비 이렇게 추천을 아~ 했었어서 아 이거 나까지 이러면은 재미없을 것 같다 아~ 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네. 근데 블랙핑크 이번 뮤비나 네. 뭐 코첼라에서 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리사 씨가 거기서 랩을 되게 잘하셨고 맞아 리사님 랩을 맞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How You Like That을 꼽긴 아~ 꼽았는데 저는 이제 이태리에 있었을 때 학생 시절 네. 때 친구가 이제 Drunken Tiger A45를 아. 이제 막 제 앞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같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뭔가 차원이 다른 약간 아. 힙합 전사가 찐 전사가 나타난 아.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사가 나타났다. 근데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네. 이런 느낌을 봐서 A45를 골랐고 사실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말할 것도 안 할라했는데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그쵸. 객관적으로 골라 됐었어요. 샤몽님은 네테오 니네는 소코도모로 아니라 아까 취미를 골랐다? 맞아요. 우리. 소코도모님도 진짜 뭔가 미래지향적인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진짜 해외로 더 뻗어나가는 맞아요. 더 뻗어, 생각해요. 맞아요. 더 뻗어나가는 그 탤런트가 진짜 막 맞아. 다음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저는 약간 케빈 앱스트레이트에 이어 브로켐튼의 Saturation 3 정말 너무 네. 좋았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다. 왜냐면 되게 멜로디라인도 너무 잘 짜고 아. 이제 멤버들 많으니까 너무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브로켐튼 진짜 2, 1 그리고 그 다음 앨범 그 다다음 앨범 있는데 진짜 다 들어보세요. 최근 앨범도 좋아요. 저는 스자님의 컨트롤 앨범을 골랐는데 제가 작년에 한참 무한 반복 계속 돌렸는데 그 이유가 보컬적으로 너무 진짜 얼터너티브 R&B의 끝판 교과서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좋았고, 진짜로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비트 나오면은 네. 아 이런 멜로디 나오겠다 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네. 생각지도 예상을 비껴나가는 예상 아예 비껴나가는 그런 멜로디들이 많이 나와서 네. 컨트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본인의 인생곡 그러면 인생곡의 정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옛날에 막 들었던 거라도 가끔 생각나는 노래가 진짜 인생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막 시즌제여가지고 네. 아 그쵸 막, 네 그쵸 보통 그러니까 인생곡이라고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조용필님의 걷고 싶다라는 곡은 제가 들어도 정말 가슴 웅장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걸 꼽았어요. 너와 걷고 싶다. 이것도 최근 앨범이었어서 또 활동하신 거에 비해서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곡을 쓰시는 거지라는 아. 생각도 했어요. 약간 하시는 게 영향을 받았네. 저는 네. 인생곡이 빈지노님의 아쿠아맨을 골랐어요. 그 2426 앨범을 다 좋아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지금보다 한국말이 더 서툴 때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되게 한국어가 늘었다 해야 되나? 막 항해하는 어려운 단어들을 어휘력이 좀 늘었던 곡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네요. 아 노래방 18번이었기도 했어. 아 무조건이지 무조건.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이 풀리는 수족관의 스케일 험하다 이거 때문에 아득해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득해 멀리 아득 까맣다 아 빼보게 당근하게 여전히 불타 담벼라 또 외웠어 담벼라 나로 나쁜데 해온 Fuck that bitch Fuck that bitch. 너무 좋은 음악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오~ 너무 재밌었고 지금 11시 52분인지 몰랐어요. 11시 52분?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되게 자주 보는 컨텐츠였는데 되게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음악방송하고 하루 잘 못 깨서 텐션 좀 너무 낮을까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영진님이 잘 진행도 너무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R&B 진수들을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플 많이 들어주세요. 하이라이트 네. 영원하라. 많이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 하늘산 번쩍 들어 하늘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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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